이번에는 51번째 대쪽의 선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을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전용회선 및 교환회선이라고 나오는데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건 1대1로 직접 서버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송속도가 빠르고 전송고리가 적어요.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교환회선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기에 의해서 서버가 연결되는 방식인데 앞에 시간에도 제가 뭐 이렇게 바탕을 돌려가지고 교환을 이렇게 꺼내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교환회선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전자적으로 다 했죠. 그래서 휴선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환기의 총 용량이 50대예요. 전화기 설치를 쓰는 통화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회선은 어떤 하나의 휴선에 여러 개의 휴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속도가 느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휴선 교환 방식은 우선 중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얘네 대표적인 형태로는 이제 성형이에요. 성형, 스파이어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대전이니까 메일하고 서버하고 1대1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가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형태로 됩니다. 버스 형태로 이렇게 선 하나에 여러 개의 단말들이 연결돼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해
등등등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기 B라고 하는 것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가상에서는 그럼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게 최상고인데? 그럼 이거 최상고리로 색깔을 바꿔보자. 야, 이게 최상고인데? 야, 이 좀 후속선으로 가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 뭐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10까지는 모든 이 라인으로 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상선이에요. 가상으로 회선을 숫자에서 가는 겁니다. 자, 데이터 보내면 어떤 거냐면 자, B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B라고 하자. B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자. 뒤에서 2로 가는데 얘는 정보가 얘도 가 있거든요. 자, 뒤에서 여기 보면 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뒤 D라고 하는 데이터 보내는 겁니다. 뒤 1은 가상이니까 야, 이쪽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